예,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 1차 시 중력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힘이 난다, 힘들다,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 등 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에서 이 힘이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눌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밀가루 반죽에 힘이 작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밀가루 반죽에 힘이 작용하니까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양이 변했습니다. 힘이 작용하니 모양이 변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이거는 축구공을 뻥 하고 차는 그림입니다. 이때 힘을 받은 것은 축구공이겠죠. 축구공에 힘이 작용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축구공의 속도가 변했습니다. 자, 이런 예시와 같이 과학에서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것을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운동 상태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 속력이나 방향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체의 모양이나 속도, 방향을 변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힘이 작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 볼까요? 아기가 축구공을 차는 것과 이런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차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힘이 더 크게 작용할까요?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가 공을 찰때 축구공에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말은 축구공을 찼을 때 공의 운동 상태가 더 크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그림은 펀치 머신입니다. 우리 오락실에서 가끔 볼수 있는 펀치력을 측정하는 게임기죠. 하지만 과학에서 이런 힘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 펀치 기계는 그저 숫자로, 점수로만 이 펀치의 힘을 나타내는데, 과학에서는 숫자 뒤에 N이라는 단위를 붙입니다. 뉴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뉴턴,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1뉴턴의 힘은 라면 한 봉지의 무게 정도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이런 숫자 뒤에 N, 즉 뉴턴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고 1뉴턴은 약 라면 한 봉지의 무게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힘 중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힘중 하나가 중력입니다. 자, 중력이 무엇이냐?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폭포의 물은 항상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해도 우리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중력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물체들을 다 땅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즉, 중력은 지구가 바로 이런 물체들을 지구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죠. 이 사과나무가 어느 곳에 자라 있다고 해도 이 사과들은 모두 다 지구를 향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지구는 물체를 자신의 쪽으로 다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은 결국 천체, 전체가 무엇이냐면 지구, 달, 태양, 행성 등 굉장히 큰 물질들을 말하는데 이런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구 주위 어느 곳에서 공을 떨어뜨려도 이 공은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에 있는 이 달도 그리고 태양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달이 우리 지구 주위를 돌수 있는 것은 우리 지구가 달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며,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돌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력은 이 커다란 천체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 비도 내리게 되고 또는 우주에서 오는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지구 주변에 공기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력이 이런 공기를 잡아당겨서 우주로 못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